최근 부산에 오픈하며 많은 자동차 덕후들의 성지로 불리고 있는 현대 모터 스튜디오. 이곳은 현대자동차가 문화 및 예술 컨텐츠를 선보이는 공간으로 현재는 디자인 전시 프로그램 리플렉션스 인 모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전시 작품 중 단연 눈길을 끈 건 클래식카 포니. 1975년도에 출시되었던 1세대 포니 쿠페를 전기차로 다시금 부활시킨 모델인 포니 EV인데요. 최근 공개했던 현대 최초 전기차 아이오닉5의 디자인 전신으로 현대자동차의 시작점에 놓였던 포니를 이용해 브랜드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컨셉카라고 합니다. 램프에 픽셀 모양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사이드 미러를 렌즈형으로 제작하는 등 최근 현대차가 개발했던 신기술들을 집약시킨 모델인데요. 하지만 해당 차량은 양산형이 아닌 컨셉카이기에 실제 출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곧 출고가 시작될 아이오닉5에서 간접적으로 포니의 감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트로한 외형의 미래적인 기술들이 융합된 현대의 포니 EV는 현재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